오늘 내용은요, 그 모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화면에 보면 이 모듈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뭐 세팅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화면에서 그냥 빈 공간에 대해서 우측으로 클릭을 해보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오늘 내용 중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에러 핸들러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 시간 강의에서 이 오류 처리에 대해서 에러 핸들러와 관련된 시나리오 설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불완전 실행과 관련된 옵션의 경우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동화 구성을 제대로 하고 오류 알림에 대해서 이런 에러 핸들러를 쓰기보다는 처음에는 알림을 확인 후에 조치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세팅 자체가 시나리오 세팅 안에서 이 불완전 실행과 관련된 옵션들이 사실은 이 에러 핸들러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옵션들을 설정하기보다 그냥 처음엔 오류가 나면 확인 후에 조치하는 단순한 방법이 좋을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 세 번째는요, 메이크를 처음 사용할 땐 에러 핸들러를 직접 쓰기보다는 자동화 구성 제대로 하고 오류 알림 확인 후 조치를 하라는 게 좋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모듈 오른쪽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들에 대해서,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settings를 누르면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메이크에서 각 모듈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듈이 실행되기 위해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커넥션인데, 이 구글의 구글 시트랑 메이크랑 연결을 시켜서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메이크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커넥션의 설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메이크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번거롭지만 직접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피어랑은 조금 다르게요. 그래서 이 커넥션, 계정 연동 부분은 제가 이후 강의에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지금 뭐 구글 시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 아이디랑 시트 이름, 메이크에서 지금 세팅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뭐 다른 모듈도 한번 봐볼까요? 이 RSS 같은 경우는 설정이 다르죠. RSS가 그냥 뭐 기사,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기사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RSS 모듈이요, 아까 구글 시트랑은 다르게 URL을 입력하고 뭐 날짜 그리고 최대 뭐 얼마나 반환할, 몇 개를 반환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 세팅이란 거는 앱마다, 그 모듈마다 메이크에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을 넣는 설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Run this module only. 이거는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Choose where to start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 설정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엇으로 할 거냐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글 시트 Watching Rose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아까 settings에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을 가져오는 모듈인데요, 그러면 그 행이 뭐 2행이 될 수도 있겠고, 3행이 될 수도 있겠고, 4행이 될 수 있겠고, 뭐가 될지는 모르죠. 다만 이 모듈의 특성은 이 행을 가져올 때 각 실행마다 순서대로 데이터를, 행을 순서대로 가져온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행 넘버가 5죠. 또 실행하면 6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또 실행하면 이렇게 6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메이크에서 각 행을 순서대로 갖고 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choose where to start 같은 경우는 그럼 시작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choose where to start에서 설정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뭐 아이디 입력하거나 뭐 전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동화가 진행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누르면요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다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거를 맨 밑에 걸 누르면 이 행부터 순서대로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페시픽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거의 안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헤더죠, 헤더. 헤더를 제외하고 여기가 1번이고 2번이죠. 그래서 스페시픽 아이디를 2를 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2를 넣으면, 그리고 런 언수를 눌러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존 스미스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삼행 데이터가 나타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choose where to start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옵션이다. 자동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런 언수를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눌러서 지금 5행까지 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자동화 설정을 누르면 이어서 6행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서 2행을 지정을 해놨다고 해도 수동으로 시작점을 선택할 때요. 만약에 테스트 하면서 run once를 계속 몇 번 눌러가지고서는 테스트를 8행까지 했다 라고 하면 그 상태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동작 온 시켜 놓으면 이제 9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설정한 2행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 참고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에러 핸들러 옵션인데요. 네, 오류가 만약에 시나리오에서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모듈을 활용하면, 이 에러 핸들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오류 처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이 에러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초보자분들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 후반부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다만 그러면 이것들의 개념이 조금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사이트에 이 모듈 소개하는 이 문서 안에 보면 뭐 각각 조금 뭐 나름대로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인지 아실 정도의 수준에서 참고용으로 그냥 작성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뭐 또 이런 링크를 통해서 메이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옵션인 이 리네임, 이거는요 눌러보면 지금 이 앱 이름이 구글 시트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 설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름이 다 똑같아 버리면 이게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각각의 모듈이 좀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죠. 아까 이 세팅에 이거를 뭐 일일이 하나씩 눌러 봐야 하는데 이 모듈의 역할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되게 번거로울 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해당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이 리네임을 통해서 모듈 이름에 지정을 해두면 확실히 확인하기가 수월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활용성이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옵션은 카피 모듈인데요. 이건 모듈을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카피 모듈을 눌렀는데 이 빈 공간에다가 우측 버튼을 눌러보면 이 페이스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듈이 복사되고 안에 보시면 설정 내용도 이미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죠. 또 모듈을 복사하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잡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더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뭐 클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잡아줘도 마찬가지로
Ctrl-C, Ctrl-V를 해볼게요. 이렇게 동일한 모듈들이 쉽게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범위가 잡힌 점선인 상태에서 그냥 우측을 누르셔서 딜리트 모듈을 누르면 삭제가 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냥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에더노트랑 딜리트 모듈인데, 딜리트 모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트해서 삭제를 하든 아니면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하든 동일한 그런 거고요. 에더노트는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빈 공간에 우측 버튼을 눌러보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하나씩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애더 모듈을 하면 모듈이 생성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애더 모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듈 연결을 우측 버튼 누르면 언링크라고 있는데, 이걸로 끊을 수도 있고요. 연결하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끌면 연결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제가 이후 강의에서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애더 모듈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이고요. 이 페이스트는 아까 복사 붙여넣기 말씀드릴 때 제가 알아봤고요. 이미 이 쇼 모듈 아이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모듈을 새롭게 생성한 순서로 이 모듈 아이디, 그러니까 번호죠, 이게 오름차순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아이디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초보자 분들이나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show root order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후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flow control의 라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그 옵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만들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라우터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기다라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show root order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분기 처리의 순서, 보이는 순서를 끄고 킬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거 안 보고 싶으면 끄고 보고 싶으면 킨다라는 건데요. 이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다 보면 약간 순서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때도 있고, 기존에 첫 번째로 설정했던 순서를 바꿔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기능이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레디 스노우 같은 경우는 메이크에서 겨울이다 보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옵션을 또 하나 추가해 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보이는 기능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류 처리를 할 때, 시나리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러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메이크를 이제 막 사용하실 경우에는 바로 뭐 에러 핸들러를 쓰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커넥션에 어떤 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물론 커넥션은 이후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니면 뭐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API 문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API 뭐 이런 건 또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 계정 연결과 관련된 오류를 한번 일부러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 보고, 그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이 시나리오의 경우 이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 하나씩 자동적으로 갖고 오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시나리오를 1분마다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분마다 행을 가져오도록 설정이 된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실행이 1분 뒤에 성공을 했고, 이 행,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네, 또 1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도 성공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데이터를 갖고 왔고, 세 번째 행, 이 데이터를 지금 갖고 온 거죠. 여기서 제가 한번 고의로 이 다른 커넥션 연결을 통해서, 이건 구글 시트 커넥션이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커넥션 관련된 부분은 또 이후 강의에서 조금 상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보면 여기 퍼미션 권한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 이런 계정 연동 관련돼서 고의로 지금 만든 상태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화면에서 들어와서 확인하면 너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된 게 바로 이렇게 메일로 발송이 된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 노티피케이션,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오류 발생한 거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도 실시간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오류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메일로 온 걸 봤잖아요. 그럼 여기 시나리오나 아니면 이게 링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눌러보면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에 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오류 내용 눌러보면 이제 오류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히스토리, 그러니까 로그를 볼 수 있는 이 여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뭐 지금은 구글 시트 모듈만 있지만 다양한 모듈이 있을 때 그 오류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이전 모듈, 이후 모듈 이런 것들 보면서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만 확인한다고 해서 정확히 그 오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링크를 통해서 로그 기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로그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생겼던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확인된, 예상되는 그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커넥션을 제가 따로 만들어둔 정상 커넥션으로 바꾸고 OK를 누르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설정을 하는 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보시면 이 여기 히스토리에 가보면 저희가 이때부터 지금 오류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된 거고요. 자동화가 잘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 디테일을 눌러보면 이 정상적인 실행에 대한 디테일, 여기 3행이 보이죠. 그러면 오류 발생하기 가장 바로 전에 정상적인 실행이 3행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류 때문에 그 이후에 자동화 진행이 안 됐는데 저희가 3행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류를 처리하고 나서 다음 실행되는 자동화는 4행부터 진행되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hoose Where to Start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린 옵션인데 여기서 이제 4행을 누르고 체크됐죠.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ON을 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Success가 됐죠. 그래서 다시 히스토리에 가보면 여기서 디테일을 누르면 그 내용을 로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눌러보면요 여기 4행부터 제대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정상적인 실행 이 3행이었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오류 처리한 이후에 4행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화의 흐름 끊김이 없이 쉽게 오류 처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 알림 확인 후에 조치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에러 핸들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오류 처리 방법에 해당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오류와 관련해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문서로도 따로 정리를 해놔서 제 사이트에 오시면 이 오류 처리 방법도 포함을 해서 조금 작성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실 때 문서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내용은요 이 계정 연동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제피어라는 이 메이크랑 유사한 자동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계정 연동이 되게 간편한 반면에 메이크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점들이 있어요. 특히 오어스가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커넥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메이크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음 강의의 내용에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